선악과 나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쭉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의 그 선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사단이 가르치는 그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선,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선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거를 구분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것도 누가 만든 법? 하나님 없이 만든 그런, 그래서 도둑질 하는 것은 악이고, 도둑질 안 하는 것은 선이다. 그런 식으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선과 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율법은, 율법 속에는 사랑이 없잖아. 은혜가 없잖아.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율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율법 가지고 안 되지. 그렇죠? 너희들 지킬 수 없지? 선할 수 없지?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와서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하신 대가로서 하나님 아들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갚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선이고 그것이 생명이었다. 그 나무는 율법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참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야, 이렇게 깊은 뜻을 아주 그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써놓으셨다는 것. 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먹었냐? 탐스럽기도 하다. 자, 뭐가 탐이 났냐? 너희 눈이 밝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탐이 났다. 이거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포기하고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탐이 났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야.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른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 여기 이제 눈이 밝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어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야. 그 하나님의 영어로 보면, 저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 그러나 조건적 사랑의 영을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나쁜 놈이야. 벌 받아야 될 놈이야. 그러나 성령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아, 참 불쌍하다.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영어로는 온 세상이 짜증나고 밉고 그렇잖아. 그래서 맨날 자기를 못 사게 구는 시어머니도 보면 뭐예요? 참 안 됐어. 불쌍해. 저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증오심의 노예가 돼 있고 분노의 노예가 돼 있고 맨날 짜증으로 살고 베타파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뇌파를 베타파로 유지시켜주는 영은, 영적 에너지는 악령의 에너지지.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은 이제 포기해버렸으니까, 이 아담과 이 여자의 눈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예, 악령의 지배를,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예, 벗은 줄을 알고, 벗은 줄을.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벗고 있었어. 그렇죠? 벗고서 그 벗었다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 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잣대로 삼아서 비판하지 않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특징은, 아,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다. 이렇게 봐주는 건데, 이제는 무슨 법이 생겨.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옳은 거다. 그러므로 벗은 거는 뭐예요? 악이다. 이제 이렇게 선과 악이 갑자기 존재, 하나님의 선만 보면 되는데, 갑자기 선과 악이 구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는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야. 시간과 공간은 달라.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발견하기로는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같은 것이다. 그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데 최근에 그 시간과 공간은 같다.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그 굉장한 에너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보면 뭐냐면,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게 에너지예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에너지하고 물질은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와 물질은 다른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나오면서 에너지와 물질은 같다. 어떤 경우에 같느냐. 이 물질이 빛의 속도 자성으로 달린다면 이 물질은 에너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투수가 야구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면 시속 초속 150m 이렇게 탁 날아가면 그 공의 속도가 빠를수록 공이 작아진다 이 말이야. 그 점점 작아져다가 나중에는 만약 하나님이 공을 던지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공이 막 너무 빨라져. 그렇죠? 그러면 공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공은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아시겠죠? 실상은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워낙 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세상은 생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은 에너지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높은 에너지대로 천사가 움직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면서 천사가 짜잔 하고 또 나타나.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인간이었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천사처럼 그래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런 게 안 됐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하면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좀 못하거든. 천사보다 아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몇 마디 하고 또 없어져. 그렇죠. 이제 이런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 구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선일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에너지가 떨어져. 그렇죠. 떨어지면, 이제, 에너지하고 물질이 본래는 같은 건데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천국에 비교하면 너무, 이런 면에서도 너무너무나 레벨이 낮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런데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차원의 천사와 동등한 차원,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물질과 에너지가 분리되지 않고 같을 수도 있고 딱 이런 마법의 세계. 그거를 마법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지만은 그거는 이제 영의 세계, 그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을 영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다 전혀 다른 세계가 천국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별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무소불위, 그 다음에 무소부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상태가 영원의 상태야.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자, 그거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갑자기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가리는 게 좋겠다. 좀 그렇잖아요. 뭐 털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건 좀 다른 부분에 비하면 이 부분은 별로 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는 부위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몸을 부위마다 조건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창피한 것 같다. 창피를 알게 됐다. 무조건적 사람은 창피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다섯 살 난 아들이 야 고추 좀 보자. 싫어 하고 창피하잖아. 그러나 누구한테는 창피하네요? 엄마한테 창피하네. 엄마가 야 반츠 벗어 빨아야 되겠다. 그러면 창피한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반츠 벗었어. 엄마한테 주고 또 엄마가 새 반츠 갈아입히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은 창피가 없지.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창피 같은 것도 나타난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발생이야 이게. 벗고 있어도 아무 스트레스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을 가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창피하게 이런 것을 내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하나님도 그 왜 창피하게 그런 걸 보이고 있어? 그럴까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눈은 밝아진 게 아니고, 그런 눈은 뭐예요? 멀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악한 악령의 눈으로, 조건적인 눈으로 보기, 그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성령으로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두 사람 다 치마를 입게 되었다. 이제 거추장스럽기 시작하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요? 그저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살짝 보일라 그런다. 다시 만들어. 그리고 또 옷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복잡한 그런 인간의 그 생활이나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이 8절이 중요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었다.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따먹지 말한 거 따먹었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시겠지. 이것도 가려야 되겠네. 창피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던 관계가 어떻게 부자연스러워지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 사랑이 넘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야? 서로 거북하잖아. 그렇죠? 혼자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이제 그 관계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벌을 주실 것 같아서 숨었다. 이렇게 숨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드디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거북해졌어. 부자연스러워졌어. 그래서 숨은 거야. 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자기가 만드신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만든 인간이 자기가 왔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아, 좋아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없다가 이제 왔다. 그만큼 기뻐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오시는 것 같다. 숨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 맞아. 억장이 무너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날 왜 오셨을까? 혼내러 오셨을까? 우리 인간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혼내러 가야지. 왜? 먹지 말고 뭐 말 안 들었으니까 이놈들 가서 그렇죠?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조건적 생각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모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큰일 났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자기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찾아오는, 숨어버린 그 인간을 볼 때, 이제 얘들은 뭐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했어.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오해했다. 나는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를 다시 인간의 생각을, 아, 아니구나. 우리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나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혼내러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읽느냐, 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 하나님이 벌 주러 왔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다 하나님이 벌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아시겠죠? 자, 정말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자, 이 자식들 혼내러 벌 고생 진탁 좀. 자, 이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그랬겠죠, 그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어? 하나님이 바보요? 아니지. 바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사단한테 속는 거 다 받고, 이제 그래서 소리, 자기가 오는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숨는 거 다 아셔. 아시는 분이, 아담아, 어딨냐? 라고 말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 네? 아면서. 다 아시는 분이, 네가 어딨냐? 라고 말하시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아시면서. 제가 하나님 같아서 막, 이놈의 새끼들이 결국 다 먹었구나. 그리고 내가 오니까 숨어. 어디 숨는지 다 봤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돌아가지고 멀찌감치 돌아가가지고 그 숨어 있는 뒤에 가가지고 새끼들 여기서 뭐하냐? 그거를 네가 응 따먹지 말란 걸 먹었구나. 응?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 놔둘 수 없어. 지금부터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 해석이 맞다면, 인간이나 하나님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보신 대로, 어디 숨었는지 다 알면서, 어딨냐? 라고 묻는 심정. 무슨 심정일까?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렇죠? 알면서도. 그 마음이 뭐예요? 모른 척 하는 마음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을 찾아가서 왜 따먹었냐? 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는 거야. 그걸 정죄라 그래. 정죄의 목표는 뭐예요? 찾아가서 그들이 따먹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적하는 것은 뭐 주겠다는 거예요? 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벌 줄 목적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이 바보같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리가 없지. 하나님 다 어디 숨은지 알기 때문에 타고 와서, 너희들 혼나야 돼. 내가 벌 줄 거야. 그리고 정죄하러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냐.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느냐라고, 모른 척 하시면서 물었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단절이야. 왜? 하나님 찾아가는데 인간은 숨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해? 다시 연결시켜야 돼. 그래야 이들이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명을 받고 이 인간들이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러 간 거야. 그래서 관계를 다시 서로 좋은 관계를 다시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인간 쪽에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었어. 요즘은, 간첩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댕길 때는,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60년 전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 곳곳에, 예, 이 플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그래서,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자수한다면, 그건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 편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벌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간첩들이 자수해 오기를
고대였다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예요? 이 인간들이 스스로, 아,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 반갑지도 않고, 무섭다. 이게 싫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관계가 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정죄,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시는 이유는 자수하여 광명 찾아가는 얘기야.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정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참. 그 제가, 저는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배워보니까, 아, 이걸 벌주는 얘기로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 저는,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한테 벌주는 건 무슨 벌? 임신해서 애 낳을 때나 아주 고통스럽게 할 거다. 뭐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벌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자들이 분만을 하면서 막 아프면 다 이걸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벌이라면 마취시켜가지고 무통군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는 벌 받아야지. 근데 뭐 교인들도 뭐 무통군만 하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또, 하나님이 벌로서 그, 예, 분만할 때 아픈 고통이 있다면 무통분만을 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해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통증을 없애.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이 통증, 마취제를 가지고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그럼 왜 여자들은 그때 고통이 심할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생명으로부터 분리고,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변질된 거야. 유전자 변질되니까 이게 제대로 유전자가 하나도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되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어떻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본래 안 죽도록 하신 그 몸이 돌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다 뭐예요? 조금씩 뒤틀려서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결과, 그렇게 아픈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줘서 일부러 하나님이 아파라.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 그런데 내가 술 먹어버렸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야? 골치가 깨지는 듯이 아프다. 아침에 막 토할 것 같다. 그럼 그게 하나님 벌준 거요? 술 마셨기 때문에 술 마신 결과로 컨디션이 엉망이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분만할 때 아픈 것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11절 쭉 하면서 이게 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했지만, 하나님이 벌 주러 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게? 어딨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라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열받았어. 그렇죠. 자식들이 먹지 말란 걸 먹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어디서 이것들 그래서 찾아와서 벌 줬다. 이렇게 돼. 나는 그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연세대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부했던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는 선택했다, 이겠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끝까지 그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도넛은 나쁜 거야, 콜라도 나쁜 거야, 초콜릿도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몸에 해로워.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리 막내 아들은 초콜릿을 먹고 나면 배가 아파요. 그 배탈이 나거든. 그래도 초콜릿을 먹으려고 그래. 예, 맛있으니까. 그게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배탈 나도 일단 먹고 싶어. 우리 다 그렇잖아. 삼겹살 먹으면 뚱뚱해져? 에? 그거 다 알아? 나빠? 고지혈증도 걸리고, 나쁘다는 거 다 알아. 동맥경화도 걸리고. 일단 먹고보자. 이게 우리 인간이 생명경시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생명경시사상이란 것은 무슨 사상이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왜?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네. 그것이 우리 그래야만 우리 유전자가 안 꺼져. 그렇죠.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예. 네. 그 당시 우리 아들은, 3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살 됐고, 이제 우리 딸들은 7살, 8살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손님이 이제 한 5살 난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초콜릿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을 7살, 8살짜리 딸하고 이제 4살짜리 아들이 몰려갔어. 그래서 구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손님으로 온 이 5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다 나눠주면 자기는 조금밖에 못 먹어. 그래서
여자는 안 주고 남자아이 우리 아들한테만 줬어. 그래서 이제 주니까 두 여자애가 우리 막내 우리 아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 막 급한 바람에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우리 두 딸이 뭐라 그랬게? 너는 초콜릿 먹었다. 아빠가 정해놓은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딸이 저한테 고소하러 왔어. 누가 더 나쁘게? 그렇지. 그러나 그 두 딸들은 뭐라 그러게?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린 착하지 않냐, 이 말이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세상이. 뒤범벅이야. 선과 악이야. 다 악해. 먹은 놈도 악하고, 안 먹은 놈도 악하고. 세상이 이런 거라, 이 말이야. 이게 조건적 세상, 사단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 진짜 법이 뭔데? 사랑인데. 사랑대로 하면 다 서로 용서할 수 있어. 법대로 하면 서로 죽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법대로, 즉, 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다 보니 속상하고, 밉고, 분노, 열받고, 막, 그 유전자 다 망가뜨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사단의 주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죠? 그것은 결국 사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딸 둘이가 와서 고발을 하는 거야. 우리는 착하지 않냐, 이거야. 근데 제가, 너희들은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해 봐야, 걔네들은 법대로 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먹었으니까 우린 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착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이 그랬고, 이런 교단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온 세계에 그런 교단이 있어. 깊이 깨달으면, 야, 이게 얼마나 더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빠한테 잃는다 그러고 갔으니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게, 막내 놈아. 벌 받을까 봐, 아빠가 벌 줄까 봐. 숨었어. 그 아빠를 그렇게 사랑 좋아하던 아빠. 제가 그 목마를 태워 가지고 우리 동네 그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어. 그게 데리고 가서 모래사장에 보트를 그려가지고, 그 그려놓은 그림 보트에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나무 가지를 주워서 어떻게, 노를 젓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숨어버렸어. 바로 꼭 그 광경에 아빠가 벌 줄 거라. 나는 걱정이, 뭐부터 걱정하게? 아, 이 자식 초콜릿 먹었으면 배탈 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숨었다면 스트레스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유전자 꺼질 텐데.
유전자 꺼지면 뭐요? 면역력 약해져. 그러면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초콜릿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찾으러 가는데, 이 자식은 뭐예요? 혼내러 왔다. 보는 관점이 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 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스트레스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는 것은 그건 관둬야 돼. 그거는 완전히 위선적 행위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고 무서운 분으로 보고 그럼 하나님 말 듣자. 말 안 들으면 또 혼낼 테니까. 이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할 바에야 아예 뭐요? 쳐버려야 돼. 아시겠죠? 성경에도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뜨겁든지 뭐예요? 차든지 해라.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정말 내 사랑을 알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든지 안 그러면 차버려 그냥 냉랭해도 좋아. 차든지 하라. 왜? 찬 사람이 결국 뜨거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든지 뜨겁든지 차고 뜨겁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미지근이야. 미지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은 뭐냐? 아,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 나가잖아요. 헌금도 내고, 교회 가도 졸리기만 한데도, 이게 미지근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다 해봤죠, 미지근. 그럼요. 그 교회 가면 다 그 모양이야, 말이야. 그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찼어. 웃기지 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차다가, 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죄만 지면 벌 죽고. 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후닥닥 뜨거워졌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미지근하면, 예, 교회 안 댕길 수, 그 교회 댕겨도 뭐 때문에 댕기는 거예요? 체면으로,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갑자기 저, 그렇죠. 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 저는 그런 시절은 없었어. 참은 찾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려면 차라, 이 말이에요. 차지 마라, 안 그랬어. 뭐 하지 마라? 미적지근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미적지근으로 한 교인들 보면 참 불쌍해. 무슨 재미로? 그 미적지근하면 이 성경 말씀도 관심이 없어. 그저 뭐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천국 안 가겠나?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을 그럼 우리 딸 둘이가 그래요. 아빠 침실
우리 부부 침실, 엄마 아빠 자는 부부 침실에 화장실이 따로 달려 있단 말이야. 그 화장실 목욕탕 안에 숨었다 이거지. 고자질까지 다 빨리 찾아가서 혼내라. 혼내면 기분 좋아. 혼 안 내면 뭐예요? 원망이야. 왜 저걸 먹었는데 혼도 안 내?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네. 이 썩어 빠진 이것으로부터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혼란. 다 혼동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런 것이 진짜 혼란인 바벨론인 걸 모르면, 자꾸 뭐를 하나 정해놓고 저게 바벨론이야.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다고 아시겠죠? 사단은 참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어.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야.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어! 이랬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 아담아! 그 사랑이 가득한 음성. 그 제가 데이빗 어디 있어? 나 너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물씬 들도록. 데이빗 어디 있어? 이놈의 새끼 먹지 말라 초콜릿.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교회 댕기는 거 때려쳐야 돼. 그렇죠? 데이빗, 어디냐? 아빠하고 공받기 하기로 했잖아. 데이빗은 그 목욕탕 안에 숨어가지고 제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빠가 내 초콜릿 먹은 거 알 텐데? 그렇죠? 왜? 누나들이 틀림없이 고자질 했을 텐데? 근데, 나를 미워하는 목소리가 아니네? 아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네? 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을 때부터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목적은 그 유전자 켜주려 그래. 악령이 꺼놓은 우리 아들의 귀중한 T세포 유전자를 켜주고 싶어 나는. 그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지 형벌의 하나님은 아니야. 자, 형벌은 우리 아들을 형벌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 아들은 그 목욕탕에 숨어가지고 그 자체가 벌이다 이 말이야. 그 벌 받고 있는 놈을 왜 또 벌을 줘? 그 벌로부터 구원해야지.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름 자체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이야.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빗 어디 있어 하고 이제 다 이제 우리 침실까지 가서 이제 다 보니까 미국 집의 그 목욕탕은 이게
샤워할 때 목욕탕 안에서 물 받아서 이제 목욕하고 또 샤워 이렇게 물이 나올 때 물이 바깥으로 튀지 못하게 그 반투명 유리문이 딱 돼 있어요. 미닫이로 이렇게 그래서 문 딱 닫아버리면 물 하나도 안 튀어요. 근데 여자식이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문 탁 닫고 그게 목욕탕을 안 쓸 때는 항상 열려 있어.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을 때만 닫아. 그 여자식은 목욕도 안 하면서 숨을 나고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투명 유리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윤곽은 보여. 숨어있는. 그 윤곽을 보니까 불쌍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죄인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숨고 유전자 꺼지고 있는 즉 뭐예요?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어디냐? 얘가 안 보이네? 시침이 탁 되고 공치기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저기 바깥을 보고 데이비 어디 있어? 그때 자식이 그 유리문을 싹 열어. 데이비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이 자식 뭐라 그런지 알아요? 피곤할 때는 여기 와서 가끔 쉬어. 아니 불어야지, 자수해야지. 그러나 그래도 초콜릿 먹고 아빠가 무서워서 숨었다. 그러면 혼날까 봐. 피곤할 때 와서 쉰대. 그 이 두려우면 끝없는 거짓말을 해요. 언제쯤 정말 참말을 말해? 사랑하는 걸 느낄 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나와서 아빠와 같이 공치기 하자. 아빠는 정죄하지 않아. 나 초콜릿 먹었어. 여기 숨었지. 알아. 모른 척 해줘. 근데 이 자식이 다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이러고 나와. 왜? 배탈 났어. 그래서 제가, 너 배탈 났구나. 배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초콜릿 먹었구나! 이러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정죄하는, 먼저 정죄하시는구나. 배가 아파? 그럼 여기 좀 앉아. 그럼 이제 소파에 앉혀놓고, 제가, 이제 물에다가, 배탈 날 때 참 좋은 게 숟가루예요. 그래서 숟가루를 탁 타가지고, 이거 마시면 배 아픈 거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초콜릿 먹지, 너! 이런 것도 안 하고, 숟가루 물 타서 마시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 마셨어.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누워. 누워봐, 아빠가 배 만져주면 나을 거야. 그래서 이제 배를 만지면서 만져주면서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내 배를 만져준 걸 생각하면서 만지면서 제가 콧노래를 불렀어. 예수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녀석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눈으로 쳐다. 그러더니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정죄하지 않지. 그 사랑을 다 느끼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생기가 나지. 그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 켜지지. 무슨 유전자 켜졌냐? 엔도르핀 유전자 켜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져. 아, 아빠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정죄하지 않는구나. 아빠, 그 엔돌핀 나오니까 배가 아프던 게 안 아파요.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이 없었죠. 아빠, 아빠 배가 안 아파. 그러면서 탁 목을 끌어안고, 아빠, I love you. 그래 놓고, I love you. 그쯤 됐으면, 초콜릿 먹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무색한 것이 다 없어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수를 유도를 했어. 배가 왜 아팠을까? 이 자식이 나 초콜릿 먹었어. 이거는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회개하라는 거는 안 하면 골로 갈 줄 알아. 이거는 아빠가 나를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 자기가 초콜릿 먹었다 그래도 뭐예요? 벌 주시지 않고 계속 사랑할 거를 아니까. 자, 초콜릿 먹었어. 아, 초콜릿을 먹어서 배탈이 났구나. 이제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서, 아빠는 너 초콜릿 먹어도 혼내지 않고 사랑하는 거야. 앞으로 또 초콜릿 먹는 일이 있어도 아빠를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아빠, 앞으로 먹고 싶어도 안 먹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아시겠죠? 네.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박사님, 초콜릿 먹어도 혼내지 않을 거야. 왜 아빠는 너를 초콜릿 먹어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초콜릿 매일 처먹으란 말입니까? 그래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도무지 이때까지 내가 얘기해온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악령의 눈, 악령의 귀로 듣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사님. 그렇게 하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계속 사랑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혼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단의 이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완전하게 묵살돼도 하나님은 일어서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네.